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바리락스의 온 국민 눈 건강 프로젝트 누진렌즈 바로 알기 캠페인에 대해서 차성원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굉장히 슬프고도 짠한 얘기지만 노안이 온 지가 꽤 됐어요. 저는 그래서 집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돋보기가 한 뭐 너댓 개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뭐 대본이나 이런 거를 볼 일이 많아서 돋보기를 착용했다가 뭐 걷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의 피로한 이런 거는 사실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바리락스는 사실상 뭐 일반 안경처럼 이렇게 벗었다 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게 굉장히 좋고 아직 살짝 제가 적응 기간인데 어떤 분들은 뭐 계단 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다행히도 그런 불편함 없이 지금 잘 착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족하고 충족해 줄 수 있는 렌즈 같아서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역시 모델이시다 보니까 또 패션 부분에서도 안경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승원 씨의 건강을 잘 지켜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해 주시는 기자분들께 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 뭐 그 관리를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시잖아요. 사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뭐 이런 바리락스 이런 렌즈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바리락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 바리락스 60주년 기념하는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성호 씨는 무대 중앙에서 자리해 주시고요. 네, 기자님들께서는 앞쪽으로 자리하셔서 함께 촬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캐시박 사장님과 소여순 대표님 그리고 세바스찬 프리코 연구원님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애슐로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기자님들께서도 좋은 기사로 애슐로의 바리락스를 널리 알려주셨습니다.